아기 키우는 집에는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을까요? 뭐니뭐니 해도 일회용 기저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기저귀를 한번 쓰고 버리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오늘 IT백 화사전에서는 세상 모든 엄마들을 기저귀 빨래로부터 구원한 엄마가 만든 지식재산 일회용 기저귀에 관련 특허를 소개합니다. 기저귀는 아이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스스로 대소변을 통제하지 못하는 유아기에는 자신의 배설물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1949년 가정주부였던 마리온 도노버는 반복되는 기저귀 빨래에 지쳐 직접 일회용 기저귀를 만들었습니다. 재봉틀을 사용해 샤워 커튼, 나일론을 비롯한 여러 재질을 기저귀에 달아보는 시도를 했고, 아이들의 살을 다치게 하는 핀 대신 벨크로를 부착하여 특허를 출원해 상품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일회용 기저귀의 시초입니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유한 킴벌리의 하기스를 비롯해 큐티, 마망, 킨도 등 일회용 기저귀 브랜드가 등장했으며 많은 엄마들을 기저귀 빨래로부터 구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일회용이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있는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70%가 일회용 기저귀라는 통계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크게 발전한 기저귀 산업, 단기간의 발전 양상을 봤을 때 환경 친화적인 제품 생산과 재활용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기들의 기저귀가 한 단계 진화하길 기대해봅니다.